오케이. 네. 아. 관음봉부터 해가지고 이 내변사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관음봉이거든요. 이 예. 관음봉 전체 다 보이고. 지금 여기가 내소사인데 그 경치가. 살짝 기울여야만 그 처마가요. 에, 그렇구나. 에, 쫙. 이렇게 보면 참아. 자, 뒤에, 내소사 뒤에 그 산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게. 여기 사진으로는, 됐어요. 말씀하시오. 아, 여기 내소사는 이제 크게. 천년고찰이에요. 예. 네, 그래서 백제무왕 633년에 창건이 네, 됐죠. 그 무왕 때. 후에 네, 백제무왕 633년 부안에 또 하나 사찰 계암사가 있어요. 예, 계암사가 네, 오는 길에 보니까 계암사요. 네, 계암사하고 맞아요. 청자박물관 오는 길에 있는데 거기 계암사는 이제 1년 후 네, 634년에 창건이 된 곳이고요. 아, 그런데 여기 있는 절은 이제 목재다 보니까 네, 창건 후에도 몇번 이제 불이 타서 없어졌겠죠. 다시 이제 재건 네, 한게 여기 대웅보정 같은 경우는 400년 전에 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소사는 400년 된 건물이 4개가 있어요, 아, 지금. 그래요? 네. 저기 앞에 보이는 대웅보정, 예. 앞에 봉내로, 그 앞쪽에 2층짜리.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이는 설선당 요사 건물. 그 네.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해우소. 네, 해우소. 네. 이게 400년 네, 대학관. 얘기가 이렇게 400년 보면은 저 지금 됐습니다. 뒤에 그 산이 아주 멋있게 보이는데 카메라는 그렇게 멋있게 안 보이네요. 아, 여기서 지금 날이 보면은. 좀 흐리기도 한데, 여기 앞쪽에서 잠깐 와서 보시면 위에 올라가면 더잘 보이거든요. 이 관음봉 봉우리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능선 따라서 세봉 봉우리하고 맞춰서 이 설선당 요사 건물이 네, 한 몸처럼 능선 따라서 굴곡이 딱 자, 들어가 있어요. 야, 그래서 정말로 옛날에 네, 이거 옛날에 지으면서 건물 지을 정말 때도 참 자연에 맞춰서 엄청 건물 그 자체를 그렇게 지었죠. 엄청 이 연구를 많이 했어. 우리 그 선조님들이 이 만든 것에 대해서 내소사가 참 아름다워요. 좋은 예술사가 이런 건데, 대 예술사가 어쩌지 그러는데, 그 얼마나 그런 큰가? 게, 야. 여기, 네, 보물. 보물. 동종 한번 고려 봐봐야겠어요. 동종, 이게 보물. 네, 이쪽 앞쪽으로 한번 와주세요. 내소사 동종이, 예, 보물입니다, 보물. 그래서 이제 여건 보종각이구만요, 네. 보종각. 이 보존각 안에 지금 고려 동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물 제277호죠. 아, 근데 여기 지금 고려 동종은 지금 내소사에 있긴 하지만, 원래 내소사 종이 아, 아닙니다. 그래요? 부안의 4대 사찰 중에 하나인 청림사에서 제조가 청림사. 됐어요. 그래서 1222년에 이 이제 동종이 제조가 됐는데, 청림사 자체가 지금 싹 없어졌어요. 터도 없고. 근데 그 청림사라는 그 절터에서 1850년도에 그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 종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동영상 찍어. 자, 아유가 이제 대웅전입니다. 아, 네, 대웅전. 여기서 네, 보고 갈게요. 그래요? 네. 아, 여기 지금 대웅보전이라고 돼 있죠. 네. 여기 지금 대웅보전 현판 먼저 볼게요. 네, 이 현판은 원교 이광사의 이광사 선생이 있었구나. 글씨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판 대웅보전하고 여기 옆에 설선당이라는 글씨가 원교 이광사의 아, 글씨고요. 그리고 저 이제 해남 대흥사도 네, 해남 대흥사도 원교 이광사의 글씨죠. 네. 여기 있는 이 대자를 보시면 네, 이렇게 사람이 네, 손을 쫙 다리를 벌리고 손다리를 벌리고 뛰어가는 형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네. 여기 지금 설선당의 설자 같은 경우도 원숭이 꼬리가 네, 올라간 것처럼 네, 이게 바로 동곡궁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흥보전은 지금 400년 된 건물인데 보면 되게 네, 오래된 건물처럼 보이죠. 네, 다른 곳에 또 절 대흥보전하고 틀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다른 곳은 되게 화려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단청이 단청은 안안 보이죠.
네, 단청을 안 한 건 아니고요. 네. 건물이 400년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단청이 많이 지워졌고요. 아마 이제 다음에 와서 보시면 몇 년을 해라던가 와서 보시면 다시 단청이 돼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대로도 아름다운데 예, 단청을 예.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여기가 워낙에 나무다 보니까 네, 목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고요. 네, 단청을 해야죠. 사실은 단청 안 해도 이 정도 보면 좋기는 한데 네, 또 이제 보호 오래 보존을 하려면 그렇지. 네, 단청을 해야 되고 여기 내소사에서 제일 볼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 꽃문살입니다. 이따 가서 좀 가까이 가서 보실 건데요. 여기 꽃문살 같은 경우는 우리 다른 곳은 꽃을 하나하나 조각을 해서 문에다 이렇게 붙인 건데 이 대웅보전의 이 꽃문살은 이 나무판 하나를 놓고 거기서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보면 이런 꽃 모양을 하고 있지만 안쪽에서 보시면 우리 창호지 마른 목골 형상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녘에 여기에 오시면 아, 이 부분 마지막 네, 이 부분에 햇살이 비춰가지고 정말 그 영광에 가면 불갑사에 있는 형살도 네. 이렇게 불갑사 형살하고 그런가요? 여기 네. 여기서도 훨씬 좋아요. 나무 원통을 네. 이렇게 원통을이 야 형살 하나에 그때 얼마만큼 이렇게 공력을 들였겠는가. 그래서 다른 네. 곳에 저를 이렇게 네. 기르기 위해서 이런 꽃문